나 실제로 KTX에서 몸지한테 들켰잖아. 안낀까 이제 곧 내려야 돼. 그만 봐. 하면서 이제 막 제잘제잘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먼지가 자꾸 할까? 갑자기 유튜브 스튜디오 댓글에 올라오는 거야. 헉! 그 사람이다! 나를 힘끔힘끔 보다 그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오늘 내가 올린 썸네일이 요건데 내 생각에는 남캐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펀튜브의 설정 중에 사귀기 전에 남친코는 인간이었다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친코는 그린 게 아니라 일부러 인간형 남친코는 그렸는데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 로봇 청소기로 그렸으면 조회수 터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봤을까? 매력 급상승! 바로 누르고 싶다. 아, 지금 바꿀까? 보통 남친콘이 썸네일이 나오면 대박이 나거든요? 봐봐, 내가 보여줄게. 콘콘썰이라고 이제 남친콘 얘기가 나오는 걸 밑에다가 넣어놓거든? 위쪽은 10만, 3만, 3만, 14만, 6만, 7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남친콘이랑 6콘의 일상이 들어가면은 25만, 27만, 24만 내는 족족 15만 이상 다 찍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올릴 영상이 분명 남친콘이랑 관련 있는 썰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너무 저조한 거야. 또 왜일까? 왜일까 생각을 했는데 로봇 청소기 모습이 아니라서 마음이 뜬 거다. 여러분이 서초라고 했을 때 남친콘이 거기 연세대 아니야? 이래가지고 남친콘 그건 신촌이야. 나 왜 자꾸 이거를 헷갈리지? 이러면서 남친콘도 지명 헷갈려가지고 가물가물. 광주광역시 어디게? 광주광역시는 제이홉이 태어난 곳이야. 아, 제이홉이 뭐냐고요? 아, 그것도 설명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BTS는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라는 멤버가 있어서 방탄소 봤을 때 광주에 홀 월장을 했는데 거기가 BTS랑 상의를 붙이지 않고 저희는 희망이랑 방탄 쓴 건데요? 하면서 광주에 왔는데 뭐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졌대. 나 광주 가고 싶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럴 때 남친콘이 아주 펄쩍 뛰면서 난 절대 광주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야. 남친콘이 알고 보니까 광주에서 군대를 나왔더라고요. 유콘이 광주에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날 아무리 꼬드겨도 나는 광주랑 한 발자국도 밟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남친콘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 다 공감. 남친콘이 군대 얘기 가끔 하는데 재밌는 일화도 많았거든요. 군복은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걷어서 반팔로 지낸대요. 나는 이걸 몰랐거든. 어? 그러고 보니 반팔 군복은 없는데 어떻게 반팔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말려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반팔은 자기가 직접 접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디 식당에 가. 남친콘 나 게장 먹을 때 옷 흘러내릴 것 같아. 나 옷 좀 걷어줘. 라고 하면은 남친콘이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팔 소매를 이렇게 걷어준단 말이야. 근데 엄청 잘 걷는 거야. 이야 남친콘 되게 잘 접는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면 남친콘이 에템 내가 군대에서 소매 제일 잘 걷었어. 이러면서 자랑을 해. 그러면 남친콘 다른 사람들도 남친콘한테 걷어달라고 했어? 그럼 그럼 다들 나한테 부탁했지. 되게 약간 으스대면서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걸 듣는 순간 유콘 머릿속에는 유콘같이 처세술 잘하는 애들이 아이 우리 남친콘이 제일 잘 걷잖아. 나 좀 걷어줘. 나 못하겠어. 이러면 남친콘이 아유 어쩔 수 없구만 하면서 걷어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런 남친콘 유콘 같은 동기나 선임한테 걸려가지고 착취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마 그 말 하면 이제 남친콘의 프라이드에 금이 가니까 글썽 남친콘 힘든 군대 생활 했구나 라는데 하면 유콘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아 간장게장 맛있겠다. 냠냠. 근데 남친콘은 아마 예상했을 거야. 유콘 또 이상한 상상하고 혼자 제멋대로 동정하고 있군. 에휴 쯧쯧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을 겁니다. 나 실제로 KTX에서 뭔지한테 들켰잖아. 아니 무슨 일이었냐면 KTX 타고 가는데 남친콘이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노트북으로 유콘 영상을 보고 있었나봐요. 예매를 미리 못해가지고 유콘이 여기 앉아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유콘이 여기 앉아가지고 남친콘한테 말도 걸었거든요. 이제 남친콘 이름 부르면서 남친콘 뭐해? 이러면서 막 말도 걸고 뭐하고 막 그랬어. 근데 뭔가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힐끔? 뭔가 느껴졌었거든? 힐끔 하는 게 느껴졌는데 뭐지? 너무 큰 소리로 떠들었나? 그러다가 내릴 때가 돼가지고 제가 아예 일어나가지고 남친콘의 앞좌석 있잖아. 앞좌석에 이제 팔을 이렇게 딱 대고 남친콘 이제 곧 내려야 돼. 그만 봐. 하면서 이제 막 제잘제잘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먼지가 자꾸 힐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한 10만 조금 넘었을 때라 가지고 뭐 설마 알겠어 여기서 유콘인 거 알아보는 거 아니야 하면은 자의식 가행이야 맞지 맞지 일어나가지고 차차차차고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유튜브 그 스튜디오 댓글에 올라오는 거야. 저 며칠 전에 남친콘이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있는 거 봤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유콘님이 오셔서 말 거길래 100% 확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허! 그 사람이다. 나를 힘끌끔보다 그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공공장소에서 유튜브 영상 대놓고 안 보잖아. 재밌더라고요. 저는 진짜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에너지를 받는 편이라서 옆에서 유콘 이렇게 헤헤 헤헤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옆에 이제 남친콘도 있고 부쿠키도 있고 모라라님도 있고 나성님도 있고 옆에 세노님도 있고 대답님도 있고 이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슈 슉 슈 슉 다른 사람의 체력 흡수! 아 체력은 아니야. 생기?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빨아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작을 하고 돌아왔더니 좀 행복해진 것 같아. 원래 양기라고 하네요. 아니면 생기라고 하나? 내가 사람을 안 만나면은 약간 이렇게 시든단 말이야.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의 그 눈을 보고 있으면은 눈썹의 변화, 입모양, 몸동작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사람이 흐뭇해진단 말이야. 뭐야 구미호야! 아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 관찰하면서 보고 있으면은 뭔가 약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껴. 무서워. 사람을 정말 좋아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많은데 가는 거 좋아함. 그래서 이제 후후 저 사람은 저런 입모양을 하고 웃는구나 라고 보면서 우와 사람이야 우와 에너지를 얻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남친콘은 실시간으로 빨려가지고 그냥 기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새어나가. 구멍이 나. 뽕뽕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슈 뭐가 흘러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흘러나간다고 하더라고. 진짜 거리 유지 특별법 제정해야 돼.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놀고 왔습니다. 또 며칠 동안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은 웃음이 실실 나는 거지. 그때 재밌었는데. 맞아 그때 그랬었대.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그 기억으로 며칠간 행복할 예정.